안녕하십니까. 예, 민법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60페이지, 무효와 취소부터 해야 되죠. 예, 법률행위 무효가 뭐냐,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하는데, 무효하고 취소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냥 줄여서 무효, 취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효, 취소. 무효는 성립한 법률행위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일단은 성립을 한 거예요. 성립했는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만 했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걸 무효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할 수 있는 자를 취소권자라고 하거든요.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했던 때로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는 유효인 법률행위가 유효였다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효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구분을 합니다. 무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처음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건 처음엔 효력이 있다. 하지만 취소하고 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취소하고 나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취소했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행이 됐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미 이행이 됐다 그러면 이행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근데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건 이제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지만 취소하고 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하고 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반환해야 되는 사람이 선이었냐 악이었냐에 따라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남아있는 이익만. 유흥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들은 다 현존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흥비로 소비한 것만 현존 이익이 아니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먹고, 뭐, 속된 말로 싸고, 유흥비로 막 들이마시고, 이런 것들만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에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둘로 나눠서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였다 아니면 나중에 취소가 됐다. 그럼 둘 사이에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행된 부분이 있답니다. 이행되거나 이 사람이 그 취득한 권리를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했을 때, 이때 제3자가 선이었다는 얘기는 이 양도 행위 할때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악이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했다, 이게 악이잖아요.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없으면, 이거를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할 거거든요. 이 제3자가 있을 때 이자에게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수 있으면 그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혹시 선의인 경우에는 이 사람에겐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어떤 게 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느냐?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는요,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대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비즈니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통종어의 표시 이거 자체는 그냥 무효고요. 비즈니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 비즈니 표시에 무효가 됐을 때. 또 상대적 취소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그래서 비통착사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는데 취소 사유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예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제한능력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의사표시는 상대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 사유예요. 취소하게 되면 제3자 선악불만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 재착사강 이렇게요. 비통착사강, 재착사강 이렇게 해서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비통착사강, 재착사강 빼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캐치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강의원에 가면,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그래요. 이거는 103조, 104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정도 아시면 충분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무효는 손해 지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다. 상대적 무효.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도 취소의 원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원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를 주장해서 권리 의무를 면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해서 의무를 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두 가지 효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자기가 편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그래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성년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피해자가 됐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되죠.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이 무효.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이런 이제 이론도 있긴 있는데, 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주장한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효력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취소권자. 왜냐하면 유효인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만이 해야 되고, 이것도 행사기관이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행사기관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내에만 해야 된다. 이 제척기간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 3,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이 취소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부터 볼 건데, 우리 책으로 가면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본질적 차이, 소송의 차이, 보정상의 차이, 너무 이론적인 거, 이거는 교과서니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고, 무효와 취소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고요. 인정 기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나눠서,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해서 급부한 물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무효다. 그래서 강의원에 가면, 이 강의원이 한의원인가 봅니다. 강의원에 가면, 모든 한의원이 그런 게 아니라 공부 목적으로 암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강의원에 가면 확 겁도 없이 103 흰삼도 팔고 104 흰뱀도 팝니다. 흰뱀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네, 이런 건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누구한테 팔았던 무효고요. 비통 착사강 그랬잖아요. 비즈니 표시, 통종어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무효 원인, 취소 원인, 이거 암기하는 건 비통, 착사강, 재해 착사강, 취소 원인만 재해 착사강. 그 무효, 이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그건 거예요. 무효와 취소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 무효와 취소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하면 벌써 재착사강 알면 나머지는 다 무효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럼 비통착사강이죠. 비통착사강 빼면 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물어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물어보거든요.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비통착사강 빼고 나머지죠. 그렇게 물어볼 때 선의의 제3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비통착사강이죠. 비통착사강. 자,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 먼저 구분하고 제3자,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거 물어보니까 우리는 비통착사강, 제착사강 요것만 줄 치고 동그라미로 비통착사강, 제착사강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이거는 나오면 한 문제 맞는 거죠. 박스에 집어넣고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분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61페이지까지 그냥 정리된 걸로 하고 요거 가지고 거기까지 충분히 정리된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됐을 테니까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효인 법률의 행위를 한번 보시죠. 16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무효인 법률의 행위, 무효의 효과, 무효의 일반적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행이 됐으면 부당이득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요.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절대적 무효인 경우엔 선의의 제3자가 됐든 악의의 제3자가 됐든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 무효인 경우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 정도 정리하시는 거죠. 책보다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대표 예제에 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그랬잖아요. 이거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박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비통착사강 골라내면 되겠죠. 예, 비통착사강 어디 있습니까? 리을의 허위 표시, 통종 허위 표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요.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다라고 하는데 행위 무능력은 없어졌어요. 이제 제한 능력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은 요거 제한 능력입니다.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제한 능력으로 바꿔 주십니다. 거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취소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니은은 그렇게 정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강의원 할 때 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사기나 강박, 사기 강박 여기 있죠. 요게 시험에 한 방에 찾아내는 요령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중효의 문제는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의 원인과 취소의 원인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중효의 문제가 된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무효인 법률 행위니까 미성년을 입증하든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든 편한 거 입증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중효의 문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너무 현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 인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옆에 인정 이렇게 써놓고 선택적 주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 주장 이렇게 좀 써놓으실게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163페이지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얘기하는 거고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당연 무효에다 그냥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지금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당연 무효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당연 무효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뭐 파란색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표시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당연 무효.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왜 그럴까? 민법상 무효는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무효라고 했으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무효죠. 판사도 판사가 봐서 소송을 해도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지 유효인지 구분이 안 갈 때 그때 소송하는 거죠. 과연 이게 무효냐 유효냐 구분이 안 갈 때 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무효는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고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죠.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무효와 관련돼서는 네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18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일부 무효의 법리,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38조가 있어요.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이런 정도고, 139조가 있죠.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판례이론은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이론이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이론이 있는데, 이 유동적 무효이론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이론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강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실비만 받고 판매가 될 겁니다. 그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고, 만약에 강의 노트가 필요 없으신 분은 제가 요거를 프린터로 하나 드릴 겁니다. 그 프린터는 제가 칠판에다가 필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 프린터 하나만 이해하시면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은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도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프린트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인데, 법리라니까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한 법률행위, 두 개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다. 을에게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 토지거래 계약 자체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그때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는데, 토지에 대한 거래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거래는 이게 일단 무효죠. 이건 무효인데, 이 건물에 대한 거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유효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체로 거래했는데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다. 여기에 의하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 경우에 토지에 대한 거래가 무효면 건물에 대한 거래도 무효로 일단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칙이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는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전부 무효인데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부만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거래했을 때 토지에 대한 거래는 일단은 무효인데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죠. 그런데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면 이거는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고, 또 토지만의 거래 또는 건물만의 거래도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또 등기부도 별도로 존재하니까 유효인 거래관계에 의해서 건물만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줬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토지 거래가 불허가로 확정돼 버리면 토지 거래는 무효가 돼 버리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 소유가 되고 갑이 소유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을이 토지 사용권을 그냥 취득해 버립니다. 물론은 지료는 내야 되겠지만 지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법원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은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똥을 가진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땅 가지고 있다 땅을 똥으로 만들고 싶진 않겠죠. 이게 우리 물권법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우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왜 그걸 싫어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 판례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일부가 무효니까 전부 무효로 해서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했고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해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과 판례는 거의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는 원칙이 중요한 거니까 원칙만 잘 체크해 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칙이 중요하니까 원칙을 잘 체크해 두십니다. 원칙만 잘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부 무효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 같은 거 그다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당사자 의사 너무 이론적인 거 끌고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164페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있죠. 예, 판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제 규용 내 여기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토지 거래 뭐 이거 예, 뭐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있죠. 중개업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판례는 국토기획법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구법이죠. 구법. 그러니까 이건 국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으로 가면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관행이고 당사자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그 거래 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다. 이게 우리 판례고 여기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는 요거예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별표 해놨죠. 그 다음에 판례는 요거를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기각을 한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로 확정됐을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있죠. 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별도로 빼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끼워 넣을 게 아닙니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제가 별도로 할 거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무효행위 전환이 나올 겁니다. 이 판례 이론은 굉장히 판례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민법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민법에서 나오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분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가면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죠. 이 무효행위 전환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래입니다. A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A라고 하는 행위 이거 자체는 무효래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B라고 하는 행위에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겁니다. B라고 하는 행위에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당사자가 A라고 하는 행위가 무효인 줄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A라고 하는 행위가 무효로 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A로 하지 않고 B로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가상적 내지는 가정적이라고 하죠.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우고 B로 다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효력만 B의 효력을 부여하자. 이게 뭐죠? 전환인 거예요. B의 효력을 부여하자.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식행위와 요식행위를 한번 비교합니다. 요식행위가 무효랍니다.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이게 법 이론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신분행위에 있어서 두 개 정도 우리 전환을 인정해 준 거 판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불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불요식 행위의 유효 전환,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갖춰야 되는 행위가 무효였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과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이건 쉽습니다. 그렇죠. 형식의 흠결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어음을. 어음 발행하면서 도장 찍어야 되고 날짜도 써야 되는데 도장이 빠졌답니다. 도장이 빠져서 어음을 줬대요. 받은 사람이 어음을 받았는데 이건 더 이상 어음으로서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채권 증서. 2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도장을 안 찍어서 발행했다.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기일에 은행에 갖다 줘도 은행에서 돈 지급 안 합니다. 어음은 무효거든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2억 원 받을 거 있다라고 하는 채권 증서의 유효로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또 불요식 행위에서 또 다른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요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또 다른 불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 이것도 별거 아니죠. 서로 간에 특별한 형식 절차 없이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만 했지 등기하지는 않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임대차의 유효로 볼 수도 있죠. 효력 자체는 임대차에 계약은 했으니까 토지 사용 계약은 했으니까 임대차의 유효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분류식 행위에서 요식 행위로의 전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요식 행위의 유효로 이거 전환은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 증서를 써줬는데 이걸 어음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죠. 12월 25일 뭐 12월 30일 날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증서 써줬는데 12월 30일 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에서 돈 지급해 주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류식 행위가 무효일 때 요식 행위 유효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무효 행위 전환은 요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거와 관련된 판례를 몇 개 보셔야 됩니다. 신분행위에 있어서 판례를 무효행위 추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요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효인 요식행위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유효인 요식행위의 전환이 신분행위가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 신분행위에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좀 잘 나오는 판례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과 부부지간입니다. 이거 17년 채 같이 살고 있는 17년 차 부부인데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네, 갑이 제3자 병을 만나갖고 11개월 만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갖고 부인한테 큰 소리 치죠. 거봐이씨 그러면서 거부란 얘기는 뭐죠? 당신하고는 1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는데 11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떡두꺼비 같이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하자가 없고 당신한테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큰소리를 빵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출생신고합니까? 친생자로 출생신고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자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혼인 중의 자라고 출생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혼인 중의 자는 친생자로 신고하되 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라고 하는 게 혼외자 신고거든요. 아버지 갑, 어머니 병,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생신고했습니다. 이 출생신고는 무효죠. 무효였는데 나중에 이분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한 200억 정도의 상속재산이 남은 거예요. 그 200억의 상속재산 가지고 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얘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나눠주면 1.5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여기가 120억을 가져가는 거죠. 1.5니까 120억을 가져가고 여기가 80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돈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판례가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는 맞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아마 갑은 뭘로 신고했을 것이다. 인지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인지로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인지로 다시 쓸 게 아니라 그냥 인지의 효력을 여기다가 부여해줘라. 여기다가 인지의 효력을 부여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너 120억 가져가고 얘한테 80억 상속해줘라. 그런 의미죠. 이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준 판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아주 유사한 판례가 이건 이제 거바이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목 가지고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갑하고 을은 여기도 이제 한 20년 이상 산 부부예요. 20년 가까이 된 부부인데 여기는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인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7입니다. 7명의 딸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 3대 독자 부부가 살아 계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런 얘기겠죠. 예, 살아 계시는데 맨날 이 시어머니가 여기다 구박합니다. 빨리 딸 낳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딸을 낳을 수 없는 딸 낳으라고가 아니라 아들 낳으라고 그러겠죠. 아들 빨리 낳으라고 막 구박을 하는데 더 이상 애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부인이 건강상 문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갖고 19세짜리 예, 병을 만나죠. 근데 혼자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둘이 가서 만난 거죠. 같이 가서 만났는데 미혼모가 될 상황인 거죠. 이게 미혼모가 될 상황에 이 사람은 이 아기를 어디 고아원 같은데 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부잣집에서 5대 독자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기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사건입니다. 연극을 합니다. 어떻게 아기 가졌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매월 바가지 크기를 큰 바가지로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죠. 그거 찰 때 여기 큰 딸이 거의 20살 다 된 큰 딸이 엄마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할머니 하시면 큰일 난다. 특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아들 낳습니다. 나중에 아들 낳으니까 자기 아들처럼 어떻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거죠. 근데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잖아요. 무효예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는 얘가 친아들인 줄 알고, 친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뭐 입양한 아들이면 어떻고, 친아들이면 어때요? 근데 친아들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얘를 위해서 모든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구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네 분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약 한 500억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었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분쟁이 생길 것도 없죠. 상속재산이 생기니까 7명의 딸이 이걸 나누기 8로 하기 싫은 겁니다. 나누기 얼마나 하겠다? 7만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 동생이 아니다. 우리는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DNA 테스트하면 금방 나오죠. 친족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가 맞다. 하지만 니네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입양을 했을 것이다. 입양의 유효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입양으로 쓰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놔두고 입양의 효력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인 겁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고요. 판례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 판례까지 그래서 4개 정도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실판이 좁으니까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분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3분이에요. 그래서 A, B, C 세 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결혼까지 했어요. 혼인해서 부부가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돈 잘 벌 때 이때 공부하고 그래서 뭐 공부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돈벌이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막내아들은 늘 아버지가 안 좋을 때 무슨 진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었어요. 여기는 결혼해서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죠. 이분들이 옆에 계시고 여기는 아직 미혼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남긴 부동산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긴 거죠. 예, 남겼는데 여기 형하고 둘째 형이 상속을 포기하고 막내 동생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분들은 뭐 그렇죠. 눈 이렇게 뜨신 분들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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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서 상속 포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상속 포기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하는 거죠. 3개월이니까 90일 이내요.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리고 이분들이 해외에 잠깐 여행 나간 사이에 형들 둘하고 막내가 가서 상속을 포기해 버립니다. 상속을 포기해서 단독 등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망해서 단독으로 C명의로 등기가 됐던 거죠. 나중에 이 형수들이 알은 거예요. 알아서 이게 보니까 상속 등기가 단독으로 돼 있네. 그런데 이분들을 막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면서 소송 제기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속 포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거 무효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들이 이거 무효 맞다. 상속 포기 무효 맞다. 다만 협의 분할의 유효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의 포기는 무효겠지만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한테 다 주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인정이 되니까 협의 분할의 유효로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형수들이 무슨 분할입니까? 하나도 못 받고 다 가졌는데 라고 했더니 우리 판사가 아, 일로 와봐. 그리고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0%, 0%, 100% 분할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분할이 아닌데도 우리 판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형수들이 어떤 그 나쁜 그 행태 이런 걸 이제 꼬집은 거죠. 그래서 0%, 0%, 100%. 이게 아주 획기적인 분할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상속의 포기, 무효인 상속의 포기,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한 판례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그 전환을 인정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일 때 그래. 어디 재건축 조합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조합을 설립하면서 이쪽 단지를 이렇게 여기 인근에 있는 토지를 재건축 토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재건축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조합이 갑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을이 아 내 땅을 이용해서 같이 재건축하겠다고 사업 조합계 설립 승인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배짱을 튀기는 겁니다. 이게 시가가 10억짜리인데 10억엔 안 돼. 얼마에? 50억에 매매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아 만약에 이걸 50억에도 사야지 이거 그냥 혹시 이 부분이 재건축 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고 그러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면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를까봐 그냥 50억에 매매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을 빠져도, 이 부분이 빠져도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냐. 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얘가 알고 이용해서 10억짜리 50억에 팔았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궁박했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50억짜리 매매계약은 무효. 그랬더니 얘가 나오면서 에이 그냥 10억에 팔걸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10억에 그냥 팔 거라고?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50억은 무효지만 얼마에 10억의 유효로 전환하자 라고 했던 거죠.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170페이지로 다시 가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 인정이 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 여기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법률행위는 A라고 하는 법률행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내부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요거는 무효였다는 얘기죠. 무효인 법률행위 하나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고 당사자가 미리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아마 B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B의 효력을 부여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전환의 요건에 170페이지 보시면요. 전환의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단 존재해야 되겠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A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내부적으로는 B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사자의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네, 있어야 된다. 그럼 전환을 인정하는데 단독행위의 전환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단독행위 행위의 성질상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가 전환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판례가 단독행위가 아니라 전부 다 이거 신분행위잖아요. 유효인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례가 억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독행위보다는 요거 있죠. 단독행위는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증서 자필 증서에 적합할 때는 자필 증서의 유언으로 전환이 된다. 신분행위입니다. 이게 단독행위가 아니고 신분행위요. 그다음에 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표시인데 단독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 전환의 모습은 분류식 행위로의 전환은 쉬운데 요식 행위로의 전환 중에서 분류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 그래.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거기 밑에다가 분류식에서 요식으로 하지 말고 분류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라고 써놓고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요거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다요.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 그거 양쪽 가로 2번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식에서의 요식으로의 전환, 그래요? 요식에서도 요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또 다른 요식 행위의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원칙은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죠? 그 판례가 인정한다고 했던 거. 동그라미 1번 빼버리고요. 이건 철저하게 신분행위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보십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입양 절차를 갖추지 않고 친생자로 입적했을 경우에 친생자 출생 신고, 시고가 아니고 신고죠, 신고.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했다. 여기 입양이 있었죠, 입양. 네, 입양의 유효로 전환 인정했고요. 또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 출생 신고는 무효지만 인지의 효력은 인정했다. 요겁니다, 요게. 요게 아주 획기적인 판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죠.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백사유지에서 정하는 백사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있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적정한 가액으로 감액했을 때그 감액된 가액으로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의 전환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겁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요. 자, 무효인 상속의 포기를 협의분할의 유효로, 그래, 상속재산의 분할이잖아요. 협의분할의 유효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없는데, 이거 무효인 상속 포기 협의분할의 유효로 인정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는 최근에 많이 트렌드가 잡혔다라고 하죠. 최근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추인하고 우리 앞장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